밀어붙이면서 결국은 결과까지 만들어냈던 윤덕여 감독이었고 확실히 리그 후반기에서 더욱더 반등할 만한 그런 계기를 확실히 보여줬는데요. 앞쪽에서 1대1 상황 직접 왼발 들어갑니다. 서울시청의 선제골 유영아가 기록합니다. 유영아 길고 길었던 침묵을 마치고 이제 깨어오릅니다. 1대0 서울시청 전반 3분 정말 이른 시간에 터지기로 했습니다. 아 유영아 선수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번 시즌 첫 번째 득점을 정말 오랜만에 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아 완벽하게 1대1 찬스가 열리게 되면서 유영아 선수 침착하게 왼발로 집어 넣었습니다. 유영아의 득점으로 이제 스코어는 1대0이 됐습니다. 서울시청이 빠른 시일에 앞서 나가게 됐습니다. 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팀은 세종인데 현재까지 서울의 골문은 열리지 않고 있고요. 이번에 왼쪽으로 이동한 네넴. 네넴 직접 가면서 왼발 자 뒤쪽 골 해결해주고 있는 조민아. 세종이 좋았던 전반전의 흐름 전반전 종료되기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당점을 찍었습니다. 2000년생의 젊은 선수 조민아가 해결을 해줬고 아 이번 골에서는 또 네넴의 돌파와 크로스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와, 이 정도면 왜 이렇게 오랜만에 출전을 했지 싶을 정도로 네넴의 활약성이 눈부시고요. 아 그리고 조민아 선수의 다위차기 같은 멋진 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류지수 키퍼를 무력화시켰고 결국은 1대1 원점으로 돌려놓고 있는 세종. 오연희 롱볼 시도 굴절이 됐습니다. 넘어졌는데요. 자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어렵게 공을 살렸던 장유빈. 이수빈 돌면서 자 가운데 공간이 많이 나고 있는데요. 목승현 왼쪽을 봅니다. 유영아 박선 유영아 유영아 자 끝까지 가는데 슈팅 아 유영아의 멀티골 터집니다. 투샷 투킬 오늘 킬러본드 16라운드 만에 마음껏 발산하고 있는 유영아. 전반전 추가 시간에 다시 한번 달아나고 있는 서울시청. 아 오늘 유영아 선수 정말 한을 훌훌 털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게 WK리그를 대표했던 대한민국 여자 축구를 대표했던 스트라이커죠. 아 유영아 선수의 오늘 퍼포먼스 정말 대단합니다. 직접 끝까지 몰고 가면서 파포스트를 노렸고요. 약간의 굴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그대로 골대를 맞고 골문 안쪽을 갈랐습니다. 유영아의 두 번째 득점이 나오면서 서울시청 다시 한번 2대1로 앞서 나갑니다. 아, 세종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이제 전반 마무리를 잘 하고 후반전을 동점인 상황에서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잠시 유영아를 잊고 있었습니다. 자 아직까진 모르겠습니다. 김수은 치고 가고 있습니다. 김수은 자 한 명 벗겨내고 직접 한번 내줬는데요. 역시 서울시청의 수비 오늘은 견고합니다. 자 이번 크로스 헤러 골 전가을 득점포로 활약합니다. 2대2 동점을 만들고 있는 세종 스포츠토토 그 주인공은 빡빡 민머리의 전가을 선수. 오늘 정말 절치 부심을 하고 18일에 휴식 기간을 갖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득점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정말 아름다운 골. 파워풀한 헤더를 보여주면서 상대의 골문을 그대로 갈랐고요. 이제는 경기는 원점입니다.
아, 양 팀의 경기 후반에도 너무 재밌습니다. 대단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이번에는 서울입니다. 자, 대단하고요. 박은선 가운데를 봤습니다. 이 패스 받아놓고 직접! 어, 들어갔어요! 예!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득점 이예은이 만들어냈습니다. 이제 3대2 서울시청 홈에서 오랜만에 승리를 위해서 이예은이 교체 투입됐고 득점으로 모두 앞했습니다. 하트 셀레브레이션까지 대단한 경기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는 펠레스코. 와, 정말 기쁨을 만끽하고 있고 감독과 교체 선수들과 함께 포옹을 나누면서 정말 이예은 선수가 교체 투입된 이후로 이렇게 중요한 득점을 박아주네요.